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쌤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로봇의 복원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로봇을 뒤집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해 적폐 언론들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바 있죠. 그러면서 마치 이재명 지사의 인성이 바닥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 같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원희룡 아내 강윤영 씨가 또다시 그 영상을 본 이후 가슴이 철렁했고 무서움을 느꼈다고 발언을 냈습니다. 글쎄요, 뭐 얼굴에서는 매우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니까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강윤영 씨는 조선일보 유튜브 코너인 팩폭시스터에 출연을 해서 로봇은 무생물이지만 모양을 보면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투사하게 된다. 가슴이 철렁하고 무서움을 느끼게 된다. 모든 것이 숨겨지지 않는다. 그것을 인성이라고 한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지난 소시오패스 발언 이후에 또다시 이재명 지사의 인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강윤영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전영기 의원은 막말마저 공동명의 참부부라는 제목하에 이런 말을 합니다. 원희룡 후보 부부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쏟아내는 막말이 국민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들 부부가 합창하듯 내뱉는 막말을 보며 부부 마타 도단이냐는 비판도 있다. 세상 살면서 부부 도박단, 부부 사기단은 들어봤지만 부부 마타 도단은 처음 들어본다. 이들 부부의 막말엔 일구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 아무리 개인의 생각과 평가가 자유롭다지만 밖으로 나온 표현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이들 부부의 발언이 금도를 넘어섰다. 무리하고 치졸하다고 보고 있다. 선거 막판에 몇 표라도 얻어보겠다고 하는 행동이 일견 안쓰럽기도 하다만 그래봐야 부부 마타 도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 한심한 작태가 심판받는 것도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비단 이들 부부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적폐 언론들이 더 큰 문제죠. 기승전 조국에서 기승전 이재명으로 표적을 바꿨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선대위가 만들어졌으니 좀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인지는 몰라도 이재명 후보 혼자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튼 강윤영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김빙사몽은 이렇게 한마디로 후려칩니다. 로봇계 뒤집는 거 보고 폭력적이라 느끼는 아줌마라면 로봇 청소기 먼지통 갈 때 산채로 장기라는 쾌감을 즐기지나 않는지 몰라 라면서 매우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아마도 로봇 장기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자 황교육 씨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청소 능력이 별로 없는 로봇 청소기를 골방에 쳐박아둔 저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글쎄요, 강윤영 씨가 진단을 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들 정상으로 바라볼까 싶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뭐 그런 것은 아닐런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 대선 경선 투표 결과 발표가 있지요.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양한 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과 홍준표 중 과연 누가 선출이 될까요? TV토론 때 말을 잘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온 이후 윤석열이 약간 토론 실력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결과 발표를 앞둔 지금쯤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오늘 밤 누군가의 몸에 있을 만한 부적입니다 라며 99-1 승리 부음의 부적이라며 부적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 부적은 사업이나 장사가 입찰이나 경매 등 상대방 업체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부적입니다. 몸에 지니거나 사업장에 붙여두는 부적입니다. 음향 세트로 지니면 좋습니다. 라며 올려주셨는데
글쎄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음향 세트로 지니면 좋습니다 라는 말에 아 이거 밤새가 아니라 며칠째 붙이고 다닐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상상이 됩니다. 무엇인들 못할까 싶습니다. 오늘 후보 선출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상황은 급격히 달라질 것입니다. 윤석열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얼마 전에 국힘당의 당원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에 홍준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됐다면서 내심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유입된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봤고 윤석열 캠프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피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유입된 것이 과연 이준석의 힘이겠습니까? 아니면 홍준표의 힘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엄청난 조직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 이상 25만 명에 달하는 조직이 한순간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피셜로는 아마도 윤석열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당원들이 유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나 홍준표는 그럴 능력도 그럴 조직도 없습니다. 언론은 백중지세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윤석열이 상당히 앞선 상태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자, 한편 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한참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최측근 손준성 그리고 끝까지 선택적 기억만을 내세우는 국힘당의 김웅 이들의 입맞춤이 정말 환상의 커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우 입을 잘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발 사주 사건이 결국엔 대검 수정관실을 폐지하는 단초 역할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대검 수정관실에 문제가 발생한 이상 일단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검 내에 반발 기류를 알고 있지만 대국민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강한 결단을 한 것인데요. 자, 이런 결단력으로 감찰도 좀 강도 높게 하시고 또 민주당도 이러한 결단으로 기소수사분리 입법안도 속히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 조사를 받고 있는 김웅은 고발사주의 실체가 없다는 둥 정치 공작이라는 둥 저희라는 단어는 검찰을 지칭한 게 아니다 라는 둥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다 못한 뉴스버스가 그동안 내놓지 않았던 김웅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선 투표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김웅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 공작인지 독자들에게 판단해 보라며 파일을 공개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빼박입니다. 아, 예, 의원님 전혁수입니다. 손준성 검사님이 이제 의원님한테 고발장하고 실명 판결문하고 고발장 뭐 증거자료라고 이제 페이스북 첨부해가지고 보내셔가지고 그 이제 당시에 이제 당에다 전달하셨었잖아요. 그게 예. 뭘로 전달을 했다 그러죠? 이메일로 전달했다 그러던가요? 아니면은 메시지로 전달하셨던 걸로. 메시지요? 저희가, 예,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이 아마 국회의원도 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었을 때 문제되는 게 있어서 그걸 네.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공익신고법상 예. 그 국회의원한테 신고하는 것은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 네네.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거 말이죠. 최강호. 네, 맞아요. 네, 네. 최강호 거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다른 페북을 보고 네네. 그걸 발견하고 이건 문제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고 저한테 보냈을 수는 있는데 저거 정확하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뭘로 받았는지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요. 송 검사님이 이제 공익신고를 하셨
거일 수 그거는 있다.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고발을 한건 아니었고, 근데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보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메일로 받았는지 뭘로 받았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의원님,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뭐냐면, 차관 후기 한번 그렇다 치는데, 거기 고발장을 저희가 다 확보를 했어요. 이제 안에 보면, 김건희 씨, 김건희 씨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뉴스타파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가 김건희다. 그리고 윤석열이 피해자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제가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한테 보냈다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뭐 그건 내가 제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에는 전달하셨잖아요. 방해? 저희가 선대위에 전달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선대위에요? 어디 선대위에요? 그때 총선 치를 때니까 선대위 쪽으로 전달돼서 법률지원단으로 들어간 것까지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싶으면은 그때 뭐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일단은 당에는 전달은 많이 했겠죠. 근데 전달은 하고 그거를 뭐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인 거지. 들어온 자료들을 있었으면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계속 뭐 전달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김건희 씨 건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뭐 그걸 하면은 좀 기억을 했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김건희 씨 건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봐도 없고. 저희가 이제 이게 어제는 의원님이 쓰신 거라고 하셨었잖아요. 고발장이요. 제가 그거 고발장 같은 경우 제가 그쪽에 처음에 이거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 당에다가도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고발은 뭐 제가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뒤로는 제가 진행 경과는 잘 몰라요. 근데 의원님 그거를 이제 넘기고 그 방폭파라고 지시하셨잖아요. 방폭파라고요? 그거는 방폭파라고.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일단은 제가 있으면은 무슨 그런 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받으면은 제보 받으면은 그런 거다 일단 방을 없애지 않습니까? 전달하신 다음에. 전달을 하고 나서요? 누구한테?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선대위 쪽 사람한테 전달하시고 나서. 방폭파라고 지시하셨거든요. 아니, 그거야. 이 자료를 주면은 그 자료를 혹시 뭐 다른 사람들이 중요 자료가 되든지 어찌됐든 간에 들어온 정보가 있으면은 일단은 그 자료 받았으면은 또 거기다가 남기는 것은 별로 안 좋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 전달하는 경우는 일단은 다 지우는 거고. 뭐 보통 텔레그램이 됐든 카톡이 됐든 그런 것들은 다 지웠었는데. 그렇군요. 그거를 제가 뭐그뭐 폭파하라고 지시를 했다? 글쎄요, 제가 그걸 당에 누구를 보내면서 자 이거 폭파하라 지시해라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제가 일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위치가, 들면은 위치가 그럴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런 자료가 전달이 됐다. 근데 이거 받으시고 그냥 지워버리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무슨 지시가 맞아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였어요? 전 기억이 잘안 나는데. 고발장 내용이요? 아니, 그때 뭐, 거기 김건희 씨가 왜 들어가지고, 거기에? 아니, 뭐, 뉴스타파가 그때 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보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사실 그때 아마 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최강욱이 그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걸 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네네, 맞아요. 이거는 분명히 저기 이거는 뭐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아마 보내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김건희 건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면 그건 그쪽 문제인 것이지 제가 그거를 뭐 요구를 하거나 그랬던 것도 예.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의원님이 쓰셨다고 하시길래 그런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 얘기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다 그거는 제가 보는 보니까 게 아니고요. 예. 처음에 당에 제가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라고 해서 한게 예.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온 것은 아마 제가 보지도 않고 왔으면 그냥 그대로 전달을 했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만약에 김건희 건이 있었으면은 저는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오 이게 왜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는 봤겠죠. 근데 그렇죠. 네.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온 것은 그냥 전달만 한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송 검사님이 부인 제보 차원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했었던 일인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저기 그 공안을 했던 검사들하고 예. 제가 물어는 봤을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예. 식으로 하면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예. 최강 사건. 그럼 예. 그거는 제가 아마 그 물어는 본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분명히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맞아요. 뭐, 실제로 걸렸으니까. 근데 네네네. 김건희 거는 그 거는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내가 아. 그 당시에 뭐또 관심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뭐윤 총장하고 뭐 근데 이제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되게 뭐 저것도 있었어요. 그 검언유착 보도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도 피해자라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게. 그거는 그래갖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쪽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준 것 같네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패스만 해준 것 같고, 어차피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최강욱 한명 거는 따로 있더라고. 그게 의원님이 하셨던 건가 보네. 그 저는 그 최강욱 그거는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검찰 쪽에서 혹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네네네. 뭐 그거를 뭐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보내줬을 수는 있고 그러면 저는 그냥 전달만 한것 같은데 전혀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거기에 네네. 네네. 맞춰서 뭐 행동한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